안녕하세요. 온디바이스 리얼타임 블러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A3i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접해보신 적이 있나요?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위치를 특정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 악용했다는 내용의 기사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 예시로 유튜브에 있는 한 농구 선수의 브이로그 캡처본을 가져와 봤는데요. 차 운전석 너머로 길약국이라는 간판 상호가 보입니다. 이 길약국을 그대로 지도에 검색을 하면 바로 길약국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에 있네요. 참고로 이 농구 선수는 창원을 연고지로 하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정보만으로 이 길약국이 그 길약국이 맞다는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에 간판이나 표지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만약 이 브이로그가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라면 우리는 길약국 검색 한 번으로 이 사람이 생활 반경을 알수 있는 것이고 또 영상에 만약 집에서 나오는 장면이 포함되었다면 근처 상호 검색만으로 거주지를 유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SNS를 사용하는 일반인 누구나 그 대상이 될수 있겠죠. 앞서 보여드린 기사처럼요. 그래도 유튜브와 같이 촬영 후 편집을 거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사후 업로드 컨텐츠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편집 과정에서 블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라이브 방송과 같은 실시간 컨텐츠의 경우 사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실시간 컨텐츠는 그 특성상 노출된 위치가 곧 실시간 위치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위치 노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기존 서비스는 없을까요? 저희가 찾아본 바 AI가 자동으로 얼굴을 찾아 블러 처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출연자 외 일반인의 얼굴을 블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물론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원하는 영역에 블러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원본 영상을 웹에 업로드하여 처리한 후 다시 다운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으로 원본 영상을 웹에 업로드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간판이나 표지판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하는 위치 노출 방지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SNS 공간을 사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You Only Look Private, YOLF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위치 정보가 드러나는 간판이나 표지판 등이 나온 이미지에 대해 온디바이스 리얼타임 블러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가 설정한 세부 목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디바이스 구현을 위해 라이브 방송 매체인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정도의 모델을 사용해야 하고, 둘째, 블러 결과가 라이브 방송의 퀄리티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저희 주제와 관련된 태스크 및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이 주제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신텍스트 디텍션 태스크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의 주된 목표는 이미지 내에서 여러 객체를 식별하고 각 객체의 위치를 예측해 바운딩 박스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넘어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 객체의 위치와 크기까지 예측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욜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전체 이미지를 단한 번만 보고 모든 객체를 동시에 예측합니다. 욜로의 핵심 아이디어는 객체 탐지와 분류, 그리고 위치 예측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법들은 이미지 내 모든 위치에서 객체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욜로는 전체 이미지를 그리드로 나누고 각 그리드 셀에서 객체를 예측하여 속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욜로는 일반적으로 CNN을 기반으로 하며 이미지를 그리드로 나눈 후각 그리드 셀에서 객체가 존재할 확률,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의 XY 좌표, 바운딩 박스의 높이와 너비를 예측하여 바운딩 박스를 예측합니다. 이와 함께 각 그리드 셀의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를 예측함으로써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욜로는 처음 제안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와 표에서 알수 있듯
욜로 V8은 최신 버전으로서 성능 개선과 함께 속도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속도는 특히 제한된 자원을 가진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객체를 탐지하고 처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욜로 V8은 고성능과 빠른 속도를 동시에 제공하므로 엣지 디바이스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실시간 처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 해당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신텍스트 디텍션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풍경 사진이나 영상에서 글자가 있는 영역을 디텍트하는 태스크입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디텍션의 목표는 글자가 위치한 바운딩 박스 좌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OCR 작업에서는 주로 책이나 문서와 같은 일정한 환경에서 글자를 인식하는데, 이런 경우 단일 색상의 배경과 일정한 폰트, 정면의 이미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제 환경에서는 기울어진 간판이나 표지판, 다양한 폰트와 글자색, 배경색 등이 존재하고, 조명, 각도, 배경의 복잡성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단순한 직사각형 바운딩 박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디텍션할 수 있도록 사변형 형태의 박스까지 프레딕트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해 왔습니다. 신텍스트 디텍션 태스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은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모델은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변형한 구조로서 U자형 구조를 사용합니다. 또한 기존 모델들이 컨볼루션 블록을 3차례에서 5차례 정도 거치는 것과 달리 하나의 컨볼루션 블록을 사용하여 연산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학습 후에는 각 픽셀이 단어 영역 내에 있을 확률을 나타내는 스코어 맵과 텍스트 영역을 나타내는 회전된 직사각형의 바운딩 박스의 꼭지점 좌표, 너비, 높이, 각도 등의 정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트 모델의 경우 GPU 환경에서 16fps 정도로 모바일 환경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FPS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욜로 V8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모델을 학습시켰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만 간판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에는 14개 브랜드에 해당하는 간판의 바운딩 박스와 브랜드 클래스 라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만 데이터로 학습시킨 모델의 경우 앞서 언급해드렸듯 14개의 특정 브랜드 간판에 대한 라벨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브랜드 이외의 간판은 학습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디텍트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일반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해본 데이터셋은 SVSO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개발도상국의 지도 정보 수집 자동화를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거리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판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라벨로 주어집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이전 대만 데이터셋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간판에 대한 라벨이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과는 다른 환경에 놓인 데이터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의 환경은 거의 모두 직사각형 형태의 간판과 바운딩 박스인데, 한국의 경우 배경 없이 텍스트 혹은 로고만 있거나,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간판들도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셋을 다룬 논문 역시 간판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는 환경에 따른 로컬라이제이션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국의 이미지가 아닌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데이터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각형 형태의 간판뿐만 아니라 입간판, 광고용 벽보 등에 대해서도 디텍트 및 블러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간판 이미지인 AI 허브의 한국어 글자체 이미지 데이터셋을 학습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본 데이터셋은 이미지의 오브젝트에 따라 북, 프로덕트, 사인, 트래픽 사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저희는 실험에서 간판 데이터인 사인 이미지의 전체 총 27,519장과 트래픽 사인의 일부 1,016장을 활용하였습니다. 라벨의 경우 이미지 내에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캐릭터 워드, 이그노워드 단위로 구분되어 라벨링 되어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캐릭터는 개별 글자에 대한 바운딩 박스, 워드는 이미지 내에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미지에서 쉽게 식별 가능한 단어에 대한 바운딩 박스, 이그노워드는 단어의 일부만 이미지에 포함된 경우, 글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폰트가 특이한 경우 등에 대한 바운딩 박스입니다. 데이터에 있는 라벨들은 텍스트의 바운딩 박스이기 때문에 저희의 태스크에 적합하도록 직접 간판 단위의 바운딩 박스를 라벨링하도록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과 같은 측면에서 찍은 이미지에서는 간판이 바운딩 박스에 불필요한 영역까지 포함되어 너무 넓은 영역을 블러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영역이 넓게 블러될 경우 콘텐츠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태스크에 대한 바운딩 박스 라벨을 활용하여 간판 표지판 내의 글자를 디텍트하고 블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캐릭터, 워드, 이그노워드 세 가지 라벨에 대해서 거리가 충분히 가까운 경우에 하나의 라벨로 합치는 로직을 개발해 멀지라는 새로운 라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거리가 가깝다의 기준은 하이퍼 파라미터로 두고 각 거리별로 학습 후 테스트 성능을 보고 결정했으며, 최종적으로 50픽셀을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 간의 거리가 50픽셀 이하이면 두 바운딩 박스를 머지했습니다. 해당 라벨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의 성능을 확인해보니 성능 지표는 비교적 낮게 나왔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라벨의 일반성이 높아 테스트 결과 실제 사용 사례에서의 사용자 경험 성능은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욜로 V8 모델로 모바일 기기에서 리얼타임 태스크를 수행해보았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이 바운딩 박스가 카메라의 이동에 취약하고 계속해서 깜빡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델 학습과 어플리케이션 데모를 위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PC에서 학습된 욜로 모델은 모바일에서 빠르게 실행되기 위해 경량화 과정을 거쳐 앱으로 배포됩니다. 먼저 파이토치에서 학습되는 욜로 모델은 16비트 정밀도로 학습됩니다. 파이토치 모델은 전체적인 모델 학습과 어플리케이션 데모를 위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PC에서 학습된 욜로 모델은 모바일에서 빠르게 실행되기 위해 경량화 과정을 거쳐 앱으로 배포됩니다. 먼저 파이토치에서 학습되는 욜로 모델은 16비트 정밀도로 학습됩니다. 파이토치 모델은 ONNX 포맷으로 변환되며, ONNX는 다른 플랫폼 간 모델을 변환할 때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2비트 부동소수점 모델을 사용합니다. ONNX 모델은 32비트 정밀도의 TF-Lite 모델로 변환되며, 포스트 트레이닝 퀀타이제이션 과정을 거쳐서 플롯 16비트로 변환됩니다. TF-Lite 모델을 INT8 정밀도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각 레이어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의 분포를 표현할 수 있는 Representative 데이터가 활용되며, 원천 데이터 중 1000개의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하여 활용했습니다. 변환된 INT8 TF-Lite 모델은 자바로 구현된 인퍼런스 모듈을 활용해서 안드로이드에서 실행됩니다. 실행 결과는 플러터에 의해 앱 화면으로 표현됩니다. 이어서 모바일 앱 구현 과정과 데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프레임은 두 가지 경로에 나눠서 보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욜로 모델로 보내져서 추론 연산이 수행되고, 동시에 카메라 화면 뷰를 구성해 앱 화면에 띄워지게 됩니다. 이후 앱 전체를 구성하는 플러터 위젯에서 연산 결과로 받은 바운딩 박스를 좌표를 이용해 최종 뷰에서 블러를 형성하고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추론을 담당하는 부분의 구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들어온 이미지 프레임은 이미지 프록시라는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 프레임 클래스로 주어지고, 다시 자바의 바이트 버퍼 형태로 변환되어 연산에 입력됩니다. 추론 후에는 NMS 기법을 이용한 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전체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C++로 따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때 IOU Threshold는 0.45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에서의 앱 구동을 위해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이미지 처리는 카메라 X 라이브러리를 통해 할수 있었습니다. 이중 이미지의 애널리시스를 이용하면 각 이미지에 대해 머신러닝 연산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프레임 처리 순서에 대한 각종 전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뷰를 받아 화면을 구성하는 플러터에서는 백드랍 필터를 이용하여 주어지는 화면 뷰에 대해 블러를 적용하였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데모 버전에서는 모델이 목표로 한 객체인 표지판과 간판 등을 잘 감지했지만 앱 구현에서 부족함이 있어 블러가 되지 않고 바운딩 박스 내부가 색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여 블러를 적용하였지만, 안드로이드에서 주어지는 뷰와 플러터에서 블러를 처리하는 뷰 간의 차이로 반투명한 박스가 생성되었습니다.
또한 추론이 너무 자주 이루어져 리소스를 많이 차지하고 화면이 부드럽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전 추론 시각과 비교하여 최소 간격을 150ms로 설정하여 적절한 추론 연산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버전에 비해서 블러와 추론 모두 자연스러워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용할 엣지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임을 고려하여 씬 텍스트 디텍션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구성에 있어서 주 사용자인 인터넷 방송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다양한 한국인 사용자에 맞추어 한글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새로운 라벨을 만들어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구동이 가능한 앱을 구현했다는 점이 저희 프로젝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운딩 박스의 자연스러운 유지와 이동을 위해서 오브젝트 트래킹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사자가 전면 카메라를 사용했을 경우를 고려해 주요 인물, 주인공을 제외한 영역에만 블러를 적용하는 것, 그리고 블러 여부를 선택하는 것도 사용 경험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A3i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